색종이 한 장과 풀가위, 검정 펜을 준비해 주세요. 색종이가 준비되었다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색종이를 뒤집어서 X자가 되도록 접어주세요. 자, 세모로 반을 접어주세요. 펼쳐서 이번에는 반대로 삼각형이 되도록 반을 접어줍니다. 짠! X자 표시선이 완성되었네요. 살짝 슝! 이렇게 마름모꼴로 놓고 가운데 세로줄 보이시죠? 이제 왼쪽 오른쪽 색종이를 가운데로 모아 접어주세요. 왼쪽도 가운데로. 자, 이제 펼쳐서 아래쪽도 위쪽과 똑같이 반으로 가운데로 접어줍니다. 자, 왼쪽. 이렇게 접었어요. 어? 연 날리기 할 때 연이 생각나는데요? 자, 이렇게 모양이 되었나요? 이번에는 펼쳐서 오른쪽 반을 살짝 접으면 여기 표시선이 있을 거예요. 오른쪽 살짝 잡아주시고요. 오른쪽, 왼쪽 잡고 이 세로 표시선 따라서 쑥쑥쑥쑥 접어줍니다. 자, 세로 표시선 따라서 그대로 접어주시고요. 가운데 날개들은 아래쪽으로 살짝 접어주세요. 짠! 이런 모양이 나왔나요? 자, 이제 뒤로 돌려서 이 위쪽 얘를 반으로 가운데 오도록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접는데 이때는 크기를 제가 정확히 말해줄 수가 없으니까 여기 앞쪽에 이 정도 접어주시고요. 이 끝부분에 다시 한번 살짝 접어줄 거예요. 우리 병코 돌고래에 여기 입 있는 부리 쪽이에요. 그래서 봤을 때 여기가 조금 얇게 나올 수 있도록 접어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가운데로 반으로 접어주세요. 짠! 여기 머리 부분을 조금 더 부드럽게 살짝 꺾어서 부드럽게 만들어 줄게요. 꺾어서 다시 안을 벌리고 안쪽으로 모두 접어 줄게요. 짠! 이렇게 앞쪽 얼굴이 부드럽게 완성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팔 지느러미. 자, 여기 날개 보이시죠? 이 날개를 앞쪽으로 살짝 갔다가 이 세로선을 중심으로
세로 손에 맞춰서 반을 접어서 아래로 지느러미가 아래로 가도록 접어주세요. 자, 이제 뒤집어 볼게요. 슝, 뿅. 이 뒤쪽 지느러미 차례입니다. 자, 얘도 앞으로 한번 갔다가 접어주고, 자, 얘를 잡으세요. 잡고, 얘를 가운데 정도 손으로 잡았어요. 이제 그대로 올려서 여기 대각선에 조금만 튀어나갈 수 있도록 살짝 비틀어서 위로 올려줍니다. 자, 저처럼 이렇게. 자, 아래쪽 보이시죠? 여기를 그대로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는 여기 뒤쪽 그대로 눌러줘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그냥 접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되었습니다. 자, 돌려볼까요? 슝. 오, 열심히 헤엄을 치는 모습. 이번에는 꼬리 부분은 몸통을 생각하고 꼬리 부분은 살짝만 잡고 위쪽으로 직선이 되도록 접어주세요. 이제 가위를 꺼내서 얘를 살짝 펼쳐서, 자, 뒤에 다 펼쳐주세요. 여기 꺾여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대각선 끝부분까지만 가위로 싹둑 잘라주세요. 자, 이제 다리 지느러미 두 개가 생겼어요. 자, 처음처럼 그대로 접어주시고요. 자, 앞쪽은 위로 그대로 올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멈추셔도 상관없어요. 자, 뒤쪽은 얘처럼 똑같이 위로 그대로 올려주세요. 자, 올렸죠? 자, 그리고 뒤쪽 지느러미를 잡아서 대각선으로 그대로 직선이 되도록 얘를 잡고 살짝 당겨서 꾹 눌러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뒤쪽에 확인할게요. 자, 뒤쪽은, 자, 뒤쪽에서 보여드립니다. 쭉 올렸다가 대각선으로 일자가 되도록, 자, 이런 식으로 접어줬어요. 이렇게 해서 멋진 꼬리 지느러미 슉슉슉슉 완성! 자, 이제 여기 윗부분, 등부분을 살짝만 접어줄게요. 이 부분 부드럽게 보이도록 살짝 접었습니다. 자, 그리고 접은 이 친구들은 안쪽으로 쏙 넣어줄게요. 얘도 안으로 이렇게 해서 살짝 넣어줬어요. 짜잔! 부드러운 돌고래 모양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풀을 준비했으니까 우리가 풀로 이 위쪽 살짝 풀칠을 해서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여기 꼬리 지느러미, 앞쪽 꼬리 지느러미도 살짝 붙여주겠습니다. 짠! 오, 귀여운 돌고래가 완성! 삐! 삐! 돌고래 소리 맞나요? 삐! 슝! 풍덩! 슝, 풍덩. 자, 여기 이제 펜으로 눈을 그려줘 볼까요? 아래쪽에다가 짠, 눈까지 찍어줘서 완벽한 돌고래로 변신했어요. 와, 여러분 모두 저를 완성하셨나요? 휴, 풍덩. 돌고래 너무너무 예뻤어요. 저와 함께 색종이 한 장으로 돌고래 간단하게 만들었나요? 완성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